마지막으로 재배 시 기본 식물을 확인해야 되는 한약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뭐 뚱뚱맞게 갑자기 왜 이런 걸뭐 재배 교육할 때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이 배경이 된 것은 예전에 그 저희 회사로 그 전우라고 하는 그런 한약재를 본인이 재배하셨대요. 그래서 전우를 갖다 유통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장사꾼들이 와서 보니까 이 전호가 아니래요. 그래서 전호가 아니어서 이 전호가 맞는지 아닌지를 그 저희 기관의 유전자 분석이나 그 형태나 식물 형태 분석이나 그 감별을 한번 의뢰를 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전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비슷한 식물인 전호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식물이 있는데요. 그 식물인 전호를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본인은 그 바디나무를 전호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바디나무를 심지 않고 일부 식물을 전호를 갖다가 심은 거예요. 그래서 그100%못 팔아먹고 다 폐기하신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있어서 혹시나 이 기회 식물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주위 분들이 그냥 그렇게 뭐 전호라고 해서 심으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기본 식물이 몇 가지 주의를 해서 심으셔야 되는 것들에 대한 몇 가지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본 식물에 따라서 수량 및 성분의 차이가 발생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감초입니다. 감초, 우라렌시스라고 하는 감초와 글라블라라고 하는 강가감초, 그다음에 인플라타라고 하는 창가감초의 뿌리를 기본 식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들은 주로 이 감초입니다. 이 감초를 주로 만주감초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강가감초는 주로 유럽감초라고 해서 유럽 쪽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원산지가 유럽입니다. 유럽감초를 보통 강가감초를 유럽감초라고도 얘기합니다. 창가감초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은 만주 지역에서 자라는 감초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 식물을 보면요. 얘는 되게 작게 큽니다. 2년 키워봤자 뭐 2m가 안 넘거든요. 근데 얘는 강가감초는 2m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기도 크고 강가감초는 뿌리도 크고 그래서 지표성분 함량도 잘 나오고 그래서 감초를 재배하실 때는 이 감초보다는 이 강가감초를 재배하시는 게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강가감초를 재배를 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감초 종자라고 치면 대부분 다이 우라렌시스의 종자를 감초라고 해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강가감초를 구해가지고 그 종자를 퇴치한 다음에 그 종자를 그 보급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수소문해서 이 강가감초, 창가감초를 지금 구해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만약 구해지게 나서면 이런 종자에 대한 보급을 저희 기관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궁인데요. 청궁 또는 중국 청궁이라고 하는 게 기원 식물입니다. 보통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보통 청궁이라고 치면 일청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이 청궁이고요. 그 다음에 포청궁이라고 불리는 청궁이 보통 일반적 중국 청궁입니다. 그래서 뭐 농촌진흥청에서는 청궁 또는 중국 청궁이라고 부르지 않고 일청궁과 토청궁으로 부르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어쨌든 규제기관인 식약처에서 이 규정한 식물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궁, 중국 청궁입니다. 이거는 지금 한국 한의학연구원 본처 감별도감에서 출처를 따온 건데요. 보시는 것 같이 중국 청궁이 훨씬 더 생육도 좋고 잘 되고 수량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일청궁은 작고 개체도 작고 잘 자라지 않고요. 그래서 중국 청궁이 재배하셨을 때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청궁은 뇌두번식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뇌두가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개체가 자라는데 뇌두도 더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배하실 때 중국 청궁을 구입하셔서 뇌두를 구입하셔서 재배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기원 식물에 따라 백출과 창출인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백출은 삽주와 콩코삽주입니다. 앞에 속이 똑같죠. 아트락트 로데스 속이잖아요. 라트락스 로데스 속인데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백출과 콩콧삽주인데요. 중국 백출, 특히 콩콧삽주는 꽃이 크고 그 다음에 종자도 큽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토종사투인데요. 얘는 토종사투는 호도 작고 종자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수량도 아무래도 호도 크고 개체도 크기 때문에 중국 백출이라고 불리는 이 큰코사투가 굉장히 수량도 많이 나오고 재배에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사투도 우리나라 토종사투인데요. 그래서 보통 재배하시는 농가에서는 이 사투보다는 중국 백주라고 불리는 큰코사투를 재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사투도 우리나라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토종사투를 약성이 좋다고 그렇게 알아서. 그래서 참고하셔서 재배하실 분들은 수요처를 확보해서 이 사투를 재배해보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출과 북창출인데요. 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식물은. 그렇지만 얘네 가지 식물이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엽병이 없습니다. 얘는 보이시다시피 이 엽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엽병이 있는데요. 이 엽병이 있으면 백출 또는 삽주라, 그러니까 큰코삽주 또는 삽주라고 보고요. 이 무창출, 북창출은 엽병이 없습니다. 란세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엽병이 없어서 뾰족뾰족하다 그런 창출이라고 보시면 이파리만 봐서는 거의 별로 크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삽주 또는 큰코삽주, 내가 백출을 재배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이 큰코삽주를 재배하시는 경우가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북창출이 도입돼가지고 지금 재배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창출이라고 치면 종자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북창출, 목창출 이렇게 구하셔서 재배하시면 되고요. 수량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술입니다. 세 번째로 우술인데요. 우술은 새무릎과 회우술 또는 우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회자는 빠져야 되는데 제가 넣었네요. 그래서 새무릎 또는 우술 또는 회우술이라고 비덴타타라고 하는 그런 학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거의 저희 이 우술을 저희 회사에서 지금 도입해가지고 재배를 해서 종자를 받고 있는데요. 이파리 모양을 봤을 때는 우술과 새무릎이 거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식물 상태에서는 구분할 수가 없는데 이 뿌리를 캐서 잘라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운데에 목심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목심지가 이렇게 있으면 우술인 거요. 얘는 새무릎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중에서 우술과 새무릎을 비교하고 우술 같은 경우는 주근이 더 큽니다. 장가지가 별로 없고요. 장가지가 없는데 새무릎은 잔 뿌리가 되게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되게 굵기가 작아요. 이렇게 표시한 것이 그래서 우술과 새무릎 비교하는데 일반적인 뭐 식품으로서는 전혀 상관없지만 이 한의원에서 수요가 있는 거는 이 우술이라고 하는 한약재를 진정한 우술로 해서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약품의 용도로 재배를 하실 때는 이 우술을 종자를 구입하셔가지고 재배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내후년 정도는 아마도 이 우술의 종자를 저희가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종자를 좀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에 더 증식해서 내후년 정도는 아마 종자를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세 번째로 천우술인데요. 그 이파리는 뭐 우술처럼 생겼는데 과가 전혀 다릅니다. 얘는 저는 전혀 다르고요. 그래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얘는 한약재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공정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 약전에는 수록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리고 또 식품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재배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예전에 이 천우술을 중국에서 종자를 구입하셔가지고 일부러 심으신 농가가 계셨는데요. 제가 못 팔아먹는다고 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우술이 기원식물이 회우술이고 한의원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회우술을 재배하셔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새무릎도 한약재로 씁니다. 그래서 새무릎을 재배를 하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 한의원에서 원장님들이 선호하는 거는 이 회우술이기 때문에 이왕 심으실 거면 의약품으로 쓰실 거면 이 회우술을 심으시는 게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작약인데요. 작약도는 기타 동석 근현식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약은 종류가 작약, 백작약, 포작약, 참작약, 민산작약, 산작약 이런 작약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중에 이 작약은 주로 이 작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약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약의 재배 농가를 실제로 가보면요. 이 작약꽃이 되게 다양하게 핍니다. 작약의 꽃도 되게 다양하게 피기도 하고 색깔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겹꽃과 혹꽃, 뭐 이런 꽃의 형태도 되게 많이 다릅니다. 이왜 이렇게 다른지를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 자격은 90년도에 이 자격의 품종이 되게 많이 개발이 됐지만 실제로 재배되는 농가 가보면 그런 품종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격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격 품종이 엄청나게 많네요. 200여 종 종류 이상의 품종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원예용 자격으로 개발된 품종들이 아마도 이런 곳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이런 섞여서 재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예종 자격이 많이 섞여 재배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석 근현식물로 백자격, 산자격, 참자격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수량이 그게 많지도 않고 생육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자격을 재배를 하셔야 되고요. 이 파이오니 플로린과 알비 플로린이 지표 성분인데 이게 자격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거풍, 사곡, 태백, 의성 자격 등이 품종이 90년도에서 되게 활발하게 돼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의성 자격하고 태백 자격 이거 두 개만 남아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자격 품종을 구해 가지고 종자 보급에 활용 한번 해보고자 농촌진흥청에 여러 지역에 좀 수소문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이걸 실체가 이렇게 갖고 계시는 그런 기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속도 물론 지금까지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래서 아마도 이 동영상을 보시고 가지고 계시다 하면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고 조금 분양 좀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이 종자 보급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게입니다. 대게도 그 동석 근현식물도 한약재로 쓰는 대표적인 품목인데요. 기타 동석 근현식물의 뿌리를 대게로 하고 있습니다. 뭐 엉겅퀴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엉겅퀴, 가시 엉겅퀴, 바늘 엉겅퀴, 고리 엉겅퀴, 물 엉겅퀴, 큰 엉겅퀴, 뭐 도깨비 엉겅퀴, 정의 엉겅퀴 등이 있는데요. 되게 다양합니다. 이게 엉겅퀴고요. 보통 엉겅퀴 산에 있는 것들이 엉겅퀴와 가시 엉겅퀴입니다. 엉겅퀴와 가시 엉겅퀴인데 이 엉겅퀴처럼 생겼는데 조금 더 가시가 좀더 굵으면 가시 엉겅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리 엉겅퀴. 그다음에 또 제주도 지역 가면 이 바늘이 더 이게 가시가 더 큽니다. 그래서 바늘처럼 나와 있는데 그걸 바늘 엉겅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저기 그 어디죠? 저기 강원도 지역에서 그 나물로 먹는 엉겅퀴가 고려 엉겅퀴입니다. 그리고 흰무늬 엉겅퀴 밀크시트인데 얘는 속이 다릅니다. 얘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쓰는 원료인데요. 이 종자에 들어있는 실리마린이 종자에 들어있거든요. 이 엉겅퀴에는 실리마린이 사실 안 들어있어요. 이 실리본 마리아늄이라고 속도 다르죠. 그래서 얘는 서시움 속인데 이 실리본 마리아늄 이 실리본 속에 있는 종자에만 실리마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간에 좋은 실리마린이 이 흰무늬 엉겅퀴에만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동석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엉겅퀴를 쓰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동석식물로 되어 있는 이 동석식물 석검 속에 들어있는 엉겅퀴 종류는 뿌리를 다 엉겅퀴로 대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뭐 엉겅퀴를 재배하신다 그러면 뭐 고리 엉겅퀴로 재배하셔서 뭐 초창기에는 나물로 드시다가 좀더클때 뿌리를 뭐 재배하셔가지고 뿌리를 대게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흰무늬 엉겅퀴는 주로 주의를 하셔서 재배를 하셔야 됩니다. 말로 엉겅퀴는 엉겅퀴지만 속이 다르기 때문에 대게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비슷한 기원 식물이라도 한약재 이름이 다른 경우입니다. 먼저 당귀와 일당귀인데요. 참당귀와 외당귀로 불려져 있습니다. 참당귀는 안젤리카 기가스, 외당귀는 아쿠틸로바, 그다음에 중국 당귀도 있죠. 중국 당귀는 안젤리카 시네시스. 라고 불려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시네시스라고 하는 것만 한약재로 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가스의 참단기에만 한약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 외단기는 아쿠틸로바는 따로 1단기로 규정이 되고 있죠. 이파리가 완전 조금 많이 다릅니다. 이파리도 다르고 줄기 대 색깔도 다르고 꽃도 다르게 핍니다. 그래서 얘는 꽃이 사년까지 전형적으로 이렇게 넓게 분포돼서 피고 있는데요.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얘는 고산지대에서 자라고 얘는 남부 지역에서 따뜻한 지역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3단기와 1단기 구분하셔서 쓰시는 그런 한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재배 특성에 맞춰서 재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속단과 한속단입니다. 속단과 한속단인데요. 먼저 속단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천속단이라고 하는 산토끼꽃과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산토끼꽃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꽃이 모양이 유사하죠. 그래서 똑같은 동석식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산토끼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도입돼 가지고 이 천속단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식물 중에 속단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속단은 꿀뿔과입니다. 꿀뿔과에 있는 식물인데 전혀 식물이 다릅니다. 식물도 다르고 꽃도 다르고 뭐 뿌리도 다른데 그 식물이 속단이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위품으로 예전에 속단이라고 썼었대요. 근데 지금은 한속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속단이라고 하면 이 산토끼꽃과에 있는 순속단의 뿌리를 봉자를 구입하셔서 재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풍과 시팡풍인데요. 우리가 알리는 방풍은 방풍입니다. 사포 싱쿠쿠키아 뭐 속인데요. 방풍이고 그다음에 식방풍이라고 불리는 객기름 나물입니다. 퍼시다는 속인데요. 완전 속이 다릅니다. 근데 잎 모양도 완전 다르거든요. 얘는 되게 좁습니다. 잎이 모양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근데 얘는 되게 넓어요. 그리고 꽃도 얘는 조그마한 사냥화사가 피는데 얘는 넓게 사냥화사가 핍니다. 그래서 완전히 약성도 다를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선에서는 식방풍이를 그 방풍 대용으로 일부 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방풍과 식방풍은 약성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재배를 하셔야 됩니다. 주로 방풍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풍이라고 얘기한 거는 위 원방풍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방풍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원방풍, 방풍을 재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식방풍은 주로 나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호입니다. 저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전호는 바지나물 또는 백화전호의 뿌리를 전호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아마도 중국 약전에서도 이렇게 바지나물과 백화전호를 쓰고 있는데요. 그 대부분 백화전호를 아마 쓰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백화전호 말 그대로 꽃이 흰색깔 꽃이 피고요. 바지나물은 빨간색 꽃이 핍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지나물 종류에서도 백색 꽃이 피는 바지나물이 있거든요. 흰 바지나물이라고. 근데 그건 위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지나물과 백화전호고요. 그 전호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호라고 싶고 미나리처럼 그 사상자처럼 생겼어요. 혹시 사상자라는 식물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잎이 되게 가늘가늘하게 핍니다. 그래서 전호는 사상자하고 잎이 거의 형태가 유사하고요. 이거는 위품입니다. 이거는 쓰지 않는 거고 만약에 전호를 재배하시고자 하면 이 바지나무를 구하셔서 심으셔야 됩니다. 이 바지나물은 뭐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걸로 산에 가면 되게 흔하게 볼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 종자를 최종하시거나 아니면 그 종자를 구입하셔서 심으셔야 되고요. 이 전호라고 하는 식물은 이름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 전호라고 해서 식물을 이게 전호 같은 한약재의 전호라고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으로써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